없으면은 제가 순서를 맡아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사회주의에 살고 싶습니까? 내려와라 문재인! 조국 구속!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뜨겁게 박수 쳐! 또! 자, 이 발언대에서 오늘 아 좋아요 3분입니다 3분 각 가능하면 요건 빼주세요. 예, 하나님이 있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자, 요건 빼고 뭐든 다 좋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구리에서 온 김명수라고 합니다. 먼저 구호부터 먼저 여보겠습니다. 조국 감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번 하면 여러분은 세 번이잖아. 조국 감옥! 문재인 타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요, 사실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스펙 못 만들어준 부모의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이가 말한 평등입니까? 문재인이가 말한 정의입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시민이라 하지 말고 국민이라 하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맞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닫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평등과 정의, 문재인 정부가 부르짖는 가치, 이러한 가치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살아있음을 부릅뜨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진보라고 자부하는, 진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서초동에 모여서 문재인을 옹호하고 조국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조국 사태 문재인 하야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제는 모여야 될 당면 과제는 바로 국민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하나같이 모여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보여줬을 때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올바로 서고 우리 국민의 주권이 올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